예, 이번 시간에는 2017년 3월 시행한 61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이 고온에서 용융된 요 유황하고 수소가 반응했을 때 현상으로 오른 거죠? 그래서 고온으로 용융, 녹은 그 유황하고 요 수소하고 반응이 되었을 때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되느냐? 바로 H2S 뭐예요, 이게? 황화수소죠? 여기에 대부분 다 화학 반응은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발열 반응일 때 우리가 여기다 그 플러스를 그 표시해 주고요. 이게 Q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그냥 Q로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용융된 요 황하고, 유황하고, 수소하고 반응을 하면 황화수소, 요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요 황화수소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어느 정도의 그 발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발열하면서 황화수소 H2S가 생성된다 해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유황은 가연성 고체인 제2류 우연물에 해당되는 그 물질이죠. 그래서 동소체는 사방황, 단사황, 고무상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요 황이 연소가 되면 SO2, 우리 아황산 가스 또는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생기고 발열이 일어나는 거죠. 다음은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이 우연물 안전관리자의 그 선임 신고를 허위로 한 자에게 부과하는 요 과태료의 금액이죠. 그래서 이 우연물 안전관리자로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이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끔 우연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죠. 그래서 200만 원 이하의 그 과태료에 보면은 여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다음은 3번 가죠. 자, 3번은 우리 그 간이 저장 탱크에 대한 문제인데요. 밸브 없는 요 통기관의 그 설치 기준인데,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그래서 이 통기관의 그 지름은 20mm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20mm가 아니고, 예, 25mm 이상으로 해야 되죠. 통기관은 옥내에 설치하고요. 통기관은 옥 외에다 설치하죠.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 이건 맞는 얘기죠. 세 번째, 가는 눈에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 장치 설치한다. 이게 바로 맞는 답이 되네요. 그다음에 4번에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해서 아래로 35도가 아니고 예, 45도 이상 구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기관은 여러분이 그 우연물 옥의 저장 탱크 같은데 이런 데 보시면은 이 지붕 쪽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있죠? 이게 바로 통기관이죠. 그래서 이건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예, 1.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요. 요놈은 옥 외에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통기관의 요 지름은 간이 저장 탱크는 25mm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는 눈에 구리망으로 인화 방지 장치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간이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에서 이 간이 저장 탱크 설치하는 그 개수는요, 3개 이하로 한다는 거. 근데 동일한 품목은 2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탱크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 둔다. 그 다음에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탱크하고 벽 사이가 0.5m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전용실이 있으면 여기에 뭐 탱크를 간이 저장 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 벽하고 요 탱크하고의 거리는
0.5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이 간이 저장 탱크를 옥에다 설치할 경우는 이 주위가 1m 이상의 공간을 갖다 확보하라는 거죠. 그다음 용량은 간이 저장 탱크의 용량은 600m 이하로 한다는 거. 그다음 두께 3.2mm 이상의 강판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 70kg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실시해서 변형이나 아니면 누설이 없어야 되죠. 그다음 간이 저장 탱크에 설치하는 이 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 기준. 자, 지름은, 통기관의 지름은 25mm 이상. 통기관은 옥에 설치하고 선단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이는 요 각도는 수평면에 대해서 45도 이상 구부린다는 거. 그 다음에 입구에는 가는 눈에 구리망으로 인화 방지 장치 설치.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제2류 우연물 중 지정 수량이 나머지 셋하고 다른 거. 자, 여러분이 2류 우연물은 머리 글자 이용해서 황화린, 그다음에 정린, 그다음에 유황이죠. 황적유. 그다음에 철분. 그다음에 금속분. 그다음에 마그네슘. 그다음에 인화성 고체죠. 이 지정 수량은 요거는 1호천이라고 했죠. 1호천. 그래서 황적유가 100kg, 철근마가 500kg죠. 위험 등급은 황적유가 2등급이고요. 나머지 요놈이 3등급이죠. 그래서 2류 위험물에는 1등급이 없어요. 그만큼 위험도가 다른 위험물에 비해서 낮다는 거죠. 자, 철분. 지정수량 요거 얼마예요? 500kg죠? 네, 금속분. 금속분 마찬가지로 지정수량 500kg. 네, 마그네슘 지정수량 500kg. 네, 유황. 요거는 100kg죠? 여기, 유황이 바로 그 100kg죠? 그래서 나머지 셋하고 다른 거는 요 유황이 셋하고, 즉, 유황만 100kg가 되는 거죠. 자, 문제 5번 가죠. 자, 순수한 요 과산화수소 H2O2죠. 요 육류연물 산화성 액체예요. 자, 녹는 점 융점하고 끓는 점 요것을 70%의 그 농도의 과산화수소와 비교했을 경우에, 즉 순수한 과산화수소라는 건 뭐예요? 이건 바로 100% 과산화수소라는 거예요. 70% 과산화수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산화수소는 100% 순도가 높을수록 이 융점이 낮고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녹는 점이 더 낮고 끓는 점이 더 높다죠. 그래서 요 끓는 점하고 녹는 점하고 요 끓는 점이 둘 다 즉 100% H2O2하고 요 70% H2O2하고 비교했을 때 요 100% 순수한 과산화수소가 요 녹는 점, 그다음에 요 끓는 점 모두 요것보다 높다는 거죠. 즉 농도가 낮은 과산화수소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모두 높다. 그래서 요 4번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산화수소, 육류 연물이고 산화성 액체인데요.
중요한 그 내용이 여기 분해 시에 발생기 산소 발생한다는 거, 근데 분해 안정제로 요 인산하고 요산을 갖다가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저장 용기는 밀폐하지 않고 마개에 구멍이 있는 마개를 갖다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히드라진하고 과산화수소하고 반응을 하면은 폭발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질소가 생긴 질소에 의해서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다음에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퍼센트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이 농도가 높을수록 다시 말해서 순수한 과산화수소가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모두 더 높은 거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인화 알루미늄의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지정 수량하고 요 인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가스의 명칭을 쓰라는 거죠. 즉, 인화니까 인화 알루미늄이죠. 그 인화니까 인이 피죠.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AL이죠. 자, 알루미늄하고 인하고의 화합물에 다시 그래서 인하고 화합한 알루미늄에서 ALP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지금 이게 인화알루미늄 몇 류의 3류 연물이죠. 자, 3류 연물은 칼륨, 그다음에 나트륨, 그다음에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에서 칼라 알알이죠. 그다음이 예, 황린이에요. 그다음에 알류죠.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그다음에 유기 금속 화합물. 그다음에 금금칼이에요. 금속의 수소 화합물, 금속의 인 화합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이죠. 그래서 3류의 지정 수량은 1253이죠. 그래서 칼라 알알이 10kg, 황린이 20kg, 알류가 50kg, 금금칼이 요 300kg죠. 그래서 위험 등급은 칼라 알알 황까지가 요게 1등급, 알류가 2등급, 금금칼이 요게 3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알루미늄이 금속이죠. 금속하고 인하고의 화합물, 금속의 인화합물이에요. 금속의 인화합물, 금속의 수소화합물, 그다음에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이니까 지정 수량은 300kg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놈이 ALP가 즉 인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을 하면은 여기 P하고 수소하고 반응을 해서 pH3 인화 수소 또는 포스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300kg에다가 포스핀,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7번 가죠. 자, 이 7번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유황, 이류 위험물이죠. 유황의 그 판단 기준이에요. 가로 안에 알맞는 답수라는 거죠. 자, 유황은 순도가 몇 프로 이상? 예, 60 중량 퍼센트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요 불순물은 요 활석 등 불연성 물질하고 예, 수분이 있죠. 수분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60하고 수분이니까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물의 판단 기준은 유황은 순도가 60% 이상, 그다음에 이 철분은 53마이크로미터의 그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은 제외가 되죠. 그다음에 이 마그네슘은 2mm채를 그 통과 못하는 것하고 직경이 2mm 이상 막대 모양은 위험물에서 제외. 과산화수소는 순도 36, 이게 중량 퍼센트죠. 36 중량 퍼센트 이상. 그래서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된다는 거. 한 8번 넘어가죠. 자, 이 8번은 다음 물질 중에서 증기 비중이 가장 큰 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이氧화탄소는 CS2죠. 자, 시안화수소는 HCN. 요 CN이 시안기죠. 시안기하고 수소하고 화합된 것이 시안화수소. 자, 에탄올은 C가 2개, H가 5개. 요게 에틸기죠, 에틸기. 여기에 알코올이니까 OH 들어간 거죠. 요게 바로 에탄올 또는 에틸알코올하는 거죠. 자, 벤젠은 C가 6개, H가 6개죠. 자, 증기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은 예, 분자량이 가장 큰놈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CS2는 이 황이 원자 번호가 여기 16번이죠? 여러분이 수엘리 배봉탄 질산풀 네나마 황 하면 이게 16번이에요. 짝수죠. 짝수니까 원자량. 원자량은 짝수예요. 그러면 16에다가 2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짝수는 곱하기 2, 홀수는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그 원자량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탄소가 12고 황 30, 32가 두 개니까 64에다 12 더하면 76이 되는 거죠, 분자량이. 자, 시아나수소는 H가 1이죠. 탄소 12, 질소 14 더하면 27이 되는 거죠. 자, 에탄올은 C가 두 개니까 24, H가 총 6개. 그래서 1 곱하기, 따로따로 했네요. 1 곱하기 5, 산소 16, 뒤에 수소 하나 또 있으니까 1. 그래서 에탄올이 46. 자, 벤젠 C가 6개, H가 6개죠. 그래서 탄소는 12죠, 원자량이 6개. 수소는 원자량 1이 6개에서 78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증기 비중이 가장 큰 거는 벤젠, 그 다음은 이황화탄소, 그 다음은 에탄올, 시아노수소가 증기 비중이 가장 작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증기 비중은 그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눠주는 거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이송 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요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 그 배관은 지하가나 터널로부터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가? 지하 배관이죠? 다시 말해서 이게 매설 배관이라고 해야 돼.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매설 배관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매설 배관은요, 어떤 그 건축물로부터는 1.5m 이상 띄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하가 아니면 터널, 여기는 10m 이상. 그다음에 이 수도 시설 있죠? 수도 시설로부터는 요 300m의 거리를 유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선 지하가 아니면 터널이기 때문에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줘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설 배관의 그 이격거리, 건축물은 1.5m 이상, 지하가나 터널은 10m 이상, 수도시설은 300m 이상. 그다음 중요한 것이 여기 산이나 물에 있어서는 지표면과의 그 깊이죠. 여기에 배관을 묻을 때, 요 지표면하고 요 거리. 산이나 들에 있어서는 0.9m 이상. 그다음에 그 밖에 지역에 있어서는 1.2m 이상이라는 거.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되죠. 다음 10번 넘어가죠. 자, 10번은 주유 취급소 주위에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은 담을 설치하죠. 그 담은 몇 미터 이상이 돼야 되냐? 2미터 이상의 내화 구조나 아니면
불연성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주유 취급소에 설치하는 담 벽의 높이는 2m 이상이죠.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요 주유 취급소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요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담이나 벽을 설치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유 취급소 자동차 기름 넣으러 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쪽이 들어가는 데 부분이라 보면 대부분 이쪽에 사무실이 있죠. 전면에.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여기가 출입하는 부분 이에는 여기 2m 이상의 담을 갖다 쌓아놨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2m 이상의 담. 여기는 이제 뭐 주유설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담은 높이가 2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담에다가 유리를 부착해야 할 경우에 그 기준인데요. 이 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거리를 유지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지반면으로부터 70cm 이상 초과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 그 다음에 비차열 30분 이상, 다시 말해서 을종 광화문 성능 이상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유리의 그 면적은 전체 벽 면적에, 벽 길이에 10분의 2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은 11번 가죠. 자, 분자량이 72이고 증기비중 2.48인 것은 어느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분자식을 알아야 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큐맨, 요 큐맨은요, 요거는 벤젠에서 유도된 물질이에요. 자, 벤젠에서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뭐가 들어갔냐? CH하고 CH3O 두 개가 들어간 놈이 수소를 밀어내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큐맨은 C가 몇 개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하고 여기 네 개 있으니까 C가 세 개가 있으니까 C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탄소는 그대로 있는 거죠. 수소만 밀어낸 거죠. 그래서 여기 탄소 여섯 개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하고 이쪽이 지금 세 개죠. 그러니까 C가 아홉 개예요. 그다음에 H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하고 여기가 일곱 개죠. 그럼 1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큐맨의 화학식은 C가 아홉 개고 H가 12이에요. 그다음에 이 아크릴산 있죠. 자, 아크릴산은 CH2, CH에 COOH죠. 요거는 분자량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요건 12 곱하기 9 플러스 1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이건 보면 벌써 일단 72가 훨씬 넘죠. 이것만 해도 108이 돼요. 자, 아크릴산 2석유로 해당이 되죠. 자, 요거는 C가 하나, 둘, 세 개죠. C가 세 개니까 12가 세 개. 그다음에 수소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여기 네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네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가 두 개죠. 16이 두 개. 자, 여기 36, 이놈이 4, 여기 40 되고, 여기가 32, 그럼 72가 되는 거죠. 금방 나오네요. 아크릴산이 증기 비중이 2.4, 자, 분자량이 72라는 게 금방 나와요. 그래서 요 아크릴산 2석유류예요. 그다음에 요 히드라진은 NH2, NH2죠. 요것도 2석유류죠. 자, 이 스티렌, 스티렌은 C가 6개고 H가 5개. CH, CH2죠. 자, 스티렌도 마찬가지로 벤젠에서 유도된 물질이에요. 여기에 CH, CH2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C가 몇 개예요? C가 6개다. 여기 3개 있으니까 C가 9개가 되는 거죠. 그럼 H는 여기 5개하고 여기 3개 있으니까 8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타이렌이 되는 거죠. 스타이렌이나 스티렌이나 같은 얘기예요. 이 스타이렌도 이 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라는 거. 다음 12번 넘어가죠. 자, 이 12번은 우리 불연성, 불활성 기체인 물질 중에서 질소가 50%, 아르곤이 50%. 자, 질소하고, 그다음에 아르곤, 그다음에 탄산가스 CO2죠. 그래서 우리가 IG 명명할 때 IG 01이 있고요. IG 100이 있죠. 그다음에 IG 541, IG 55가 있죠. 그래서 IG01이라는 거든요. 첫 번째 숫자는 질소의 함량, 두 번째 숫자는 아르곤의 함량이니까 01이라는 것은 이 아르곤이 100%예요. 01은. 자, 이첫 번째 숫자가 질소, 두 번째 숫자가 아르곤, 세 번째 숫자가 탄산 CO2죠. 그러니까 이 100이라는 것은 질소가 100%라는 거죠. 자, 541이라는 것은 질소가 52, 아르곤이 40. CO2가 8%를 우리가 IG541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번호를 여러분이 01, 그다음에 여기가 100이죠. 그다음에 541, 그다음에 IG55가 있죠. 그래서 이첫 번째 숫자는 질소 함량, 두 번째 숫자는 아르곤의 함량, 세 번째 숫자는 CO2의 함량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IG55는 질소가 50%, 아르곤이 50%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소 50하고 아르곤 50으로 된 것은 IG 이너젠이라는 얘기죠. 이너젠 55에서 4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불연성, 불활성 기체, 혼합가스 요네 가지는 이름하고 요 함량은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요 앞에서 나왔던 요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요 간이 저장 탱크의 수는 3 이하로 한다. 즉 3개 이하로 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용량, 간이 저장 탱크의 용량은 600리터 이하.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저장 탱크는 그 재질은 두께가 2.3mm의 강판. 아니죠, 이게. 3.2mm 이상의 강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요 3번이에요. 그 다음에 간이 저장 탱크에는 요 통기관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간이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은 14번 가죠. 자, 14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자,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항공기로 운반한다든가, 선박으로 운반한다든가, 철도나 궤도를 이용한 요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에 요 항공기로 위험물 운반하면 위험물법 안 받고요. 철도도 마찬가지, 선박도 마찬가지죠. 그럼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보면 여기 자동차로 운반할 경우에는 무조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받죠. 15번 가죠. 자, 아염소산 나트륨.
아염소산이 HCl O2가 이게 아염소산이죠. 그럼 이 수소를 밀어내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나트륨이 들어간 거죠. 일로 나트륨.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가면 NaClO2. 이게 바로 아염소산 나트륨, 아염소산 염류예요. 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소화설비로 적응성이 있는 거. 이거 인류연물이죠. 그래서 인류연물은 무기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물로 주수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아니면 대부분 물인 포도 가능하죠. 포.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포는 3%형 아니면 6%형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물이 97% 아니면 94%예요.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 다음 16번 넘어가죠. 자, 16번은 이 소금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염소가스 22.4리터를 얻으려면 소금 몇 그램이 이론적으로 필요하냐? 자, 이 소금물이라는 것은 소금이 NaCl, 염화 나트륨을 우리가 이걸 소금이라고 그래요. 이거 소금. 염화 나트륨이죠. 이놈을 우리가 소금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소디움, 영어로는 Na가 소디움이죠. 소디움 CL 클로라이드죠. 그래서 이걸 소디움 클로라이드. 염화 나트륨이 소금이에요. 소금 물이니까 소금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거죠. 자, 요놈을 전기분해를 하면은요, 어떤 물질이 생기냐면 CL2, 염소죠. 요놈이 생기고요. NaOH, 수산화 나트륨 또는 가성소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발생하죠. 자, 개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반응 전 후에. 자, 여기 CL이 지금 두 개죠. 그럼 반응 정도 요 CL이 두 개가 되려면 2가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Na가 두 개니까 반응 후도 Na가 두 개가 돼야 되죠. 그럼 수소가 여기 네 개죠. 그럼 수소 여기 2 들어가야 수소가 네 개가 되는 거죠. 산소 네, 두 개 맞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반응 전후에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원소의 개수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Cl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얘는 양극, 플러스극에서 모여요. 즉, 플러스극에서 얘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 NaOH하고 요 수소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극으로 모이죠. 그래서 보시면 Na가 원자 번호가 이게 몇 번이에요? 수엘리 배봉탄 질산풀 4나 하면 여기 11번이에요. 나트륨이 원자 번호가. 홀수죠. 홀수는 곱하기 2를 해주고 플러스 1을 하면 원자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3이에요. 자, 그러면 Na가 23이고 요 Cl은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염소는 이건 35.5예요. 원자량이. 35.5. 그래서 이게 2 곱하기 요 Na가 23, Cl이 35.5 더하면 58.5가 되는 거죠. 여기 타이핑이 잘못돼 있죠? 이게 53.5가 아니고 이게 58.5예요. 58.5. 2 곱하기 이게 58.5가 되는 거죠. 자, 요 놈이 반응해서 C1, 여기 1이죠, 1. 1이니까 22.4리터가 나온 거죠. 요 그람. 요 놈이 전기분해하면 염소 1몰 22.4리터가 나오죠. 요게 지금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게? 110. 7g이죠. 즉
소금 117g이 전기 분해하면 Cl2 22.4리터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여기 117g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요 반응식만 여러분이 완성할 줄 알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17번 넘어가죠. 자, 17번은 요 NH4NO3죠. 자, 요 NH4 NO3. 요건 우리가 염소산이 HClO3예요. 여기에서 요 수소를 밀어내고 여기로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요 암모늄 이온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염소산 염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질산 암모늄인데 요 질산 암모늄이 있는 화합물은요. 요게 용해가 되면, 즉 물에 녹을 경우에는 열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열을 빼앗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워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돼요. NH4 이온이 있으면 물에 용해될 때 흡열 반응을 한다는 거.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질산 암모늄은 조회성, 즉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현상, 이게 바로 조회성이죠. 그래서 수분이 없도록 포장해줘야 되고요. 단독으로도 급격한 가열로 다량의 가스를 발생할 수 있고요. 무색무취의 결정으로 알코올에 녹죠. 다음에 요 물에 녹을 때 요 발열 반응이 아니라 요 암모늄 이온 때문에 흡열, 차가워져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4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은 중요한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요 안포 폭약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것도 같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18번에 가죠. 자, 18번은 과염소산하고 질산의 공통적인 성질. 자, 과염소산이 HClO4죠. 자, 질산은 HNO3죠. 둘 다 육류연물인 산화성 액체가 되는 거죠. 이거 둘 다 육류예요. 산화성 액체. 옳은 거 찾는 게 맞는 거. 자, 환원성 물질. 육류는 환원성이 아니고 이게 산화성이죠, 다. 1번 틀렸고.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가연성 물질이었는데, 일류하고 여러분이. 일류는 산화성 고체죠. 육류는 산화성 액체. 이거 다 뭐예요, 이건? 자신은 연소하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지만 이게 열분해하면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남의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가연성 물질이 아니고 육류연물 불연성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강산이죠. 물과 접촉하면 발열한다. 이게 바로 맞는 답이죠. 자, 부식성이 적으나 부식성이 엄청 많아요. 다른 물질과 혼촉 발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요 질산은 비중이 요 1.49 이상만 우연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과산화수소 농도가 36 중량% 이상만 우연물에 해당이 되죠. 육류는 지정수량이 전부 300kg고 위험등급은 모두 다 1등급에 해당이 되죠. 다음은 19번 넘어가죠.
자,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 등급이 1등급인 우연물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우연물에서 여러분 1등급. 1류는 뭐가 있어요?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요게 1류에서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류는 1등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3류는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황린까지. 요놈이 1등급이죠. 그 다음에 4류는 특수인화물만 4류의 그 특, 1등급이죠. 그 다음에 5류. 5류는 유기과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테르류가 1등급이죠. 또 6류는 전부가 다 위험등급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1번에 과요드산 칼륨. 저거 요거 1류에 해당이 되죠? 1류에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300kg니까 이게 그 위험등급 2등급짜리예요. 그 다음에 아조화물. 아조화물 이거 오류 위험물이죠. 이거는 그 아조화물이 오류 위험물에 해당되니까 오류 유질만 1등급에 해당이 되니까 이건 그 1등급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니트로화물 이거 오류 위험물이죠. 그래서 오류 위험물은 유질만 1등급.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르류. 요게 바로 오류에 1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류는 여러분이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히드록실 아민 염류. 그 다음에 니니아 디히죠. 니트로화물, 니트로 소화물, 아조화물, 디아조화물, 히드라진 유조체에서 요게 112죠? 유질이 10kg, 희가 100kg, 니니아 디히가 200kg죠. 그래서 위험 등급은 유질이 1등급이고, 요 나머지가 2등급이죠. 그래서 오류는 3등급이 없죠. 그래서 아조화물도 요거 2등급이에요. 니트로화물 마찬가지로 2등급이죠.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인데, 여러분 1류에서 6류까지 지정 수량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 등급도 다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20번 가죠. 자, 이 20번도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이 탱크로리를 장거리로 운송할 경우에 2명 이상으로 운전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이 뭐냐, 그걸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운송시 준수사항을 보면은요, 이 장거리, 장거리라는 것은 고속도로는 200km 이상, 국도는 고속국도가 340이죠. 고속도로가 340km 이상, 일반 국도는 200km 이상이면 장거리 운송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항상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죠. 운송 책임자를 갖다 동승시키는 경우, 아니면 운송하는 위험물이 2류 위험물, 아니면 요 3류 위험물 중에서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 있죠. 3류 위험물 중에 요 칼슘이나 아니면 요 알루미늄 탄화물은 2명을 하지 않아도 되죠. 또 4류 위험물은 전부 2명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 특수 인화물만 운반할 경우에는 2명으로 해야 되죠. 특수 인화물만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예외예요. 그 다음에 운송 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할 경우에는 예외죠. 그 다음에 요 위험물 안전카드 소지해야 되는 경우는 모든 1류에서 6류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 4류 위험물에서는
요 특수이나물하고 일석이류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 탄화알루미늄 삼류에 들어가죠. 삼류에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에 들어가죠.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류의 물에 칼슘이나 알루미늄 탄화물은 그러하지 않아. 즉, 다시 말해서 두 명의 운송자로 하는 거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자, 과산화수소는 육류에 해당이 되고, 인화칼슘, CA3, P2죠. 요건 금속의 인화합물이죠. 요건 삼류에 금속의 인화물이에요. 그다음에 황리는 삼류 자연발화성 물질이죠. 그래서 요 이동 탱크 저장소에 운송 시 준수사항 요건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